준호는 누구야? 만약에 나간다면 한 명. 준호는 누구야? 한 명. 내가 만약에 그래. 미팅을 나간다면 한 명을 데려가야 돼. 한 명. 한 명 데려가야 돼. 한 명 데려가야 돼. 왜? 아, 왜 태성이 보다가 눈빛 돌려? 아, 잘생겼어요. 야, 난 골라. 오민석, 오민석. 잘생겼는데 오민석이야? 오민석, 오민석. 태성이 어, 왜? 진짜 당황했어. 진짜. 민석이 형 완전 잘생겼어. 쌤 내가 이겨. 쌤 내가 이겨. 민석이 이겨? 와, 나 이거 나 이거 잘못 들었네. 야, 네가 어떻게 민석이 이겨? 네가 어떻게 민석이 이겨? 야, 이건 게임이 아니야. 일단 형 위트가 없잖아. 아, 형 내 여자한테 위트 많아요. 내 여자한테. 야. 아, 지난번에 소개팅 했었죠. 쟤 가서 무리수 막 던질 것 같아. 페안을 몰라, 페안을?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야. 아, 그거랑 상관없잖아. 미팅에 어떤 그런 거. 민석이를 나가보고 싶다. 눌러볼 수 있다? 민석이를? 너는 민석이 누구랑 나갈래? 저요? 전 준호 형. 전 준호 형. 자존심 싸움. 기분이 기분이 안 좋죠. 이거 미팅 한번 주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전 준호 형. 야, 다쳤어. 지금 계속 살아 있어. 다쳤어. 꽂혔어. 아니 뭐, 상처받았어? 아니야, 상처받은 게 아니라 그냥, 아 실제로 한번 아니라는 걸 보여주게? 아니 아니 가면은 준호 형이 되게 분위기 되게 그 되게 재밌게 만들어주고 실속은 네가 이제 나갈 때는 이제 저랑 숟가락만 없겠다. 아, 그냥 거의 재밌는 거 생각한다. 근데 네 명 정도 이렇게 4대4 하면은 깔깔이가 꼭 바뀌거든. 깔깔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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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어가. 바람잡이 얘기하는 거야. 분위기 좋게 해야 이름 진혁이 또 하나 들어가. 진혁이 저는 희철이 형. 어? 왜 어떤 분? 그러니까 보니까 여자분들이 희철이 형이랑은 경계심이 없더라고요. 아, 진짜 여기 영으로 가자.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. 아~ 그러니까 일단 또 희철이 형은 또 재밌으니까. 또 이제. 깔깔이 형 돼. 언제부터 김희철이 깔깔이가. 야, 인간적으로 우리 서로 이렇게 이용 해먹는 거 하지 말자. 우리 왜 혼나냐고. 야, 너 형이랑 나가서 승리하기 쉽지 않을 거야. 왜? 이 자리가 재밌으면 야 인마 사랑이 장난이야 인마. 죄송합니다. 우리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. 형은 약간 농담인 줄 알고. 그랬지. 지금 준호 형이랑 민석이 사이 안 좋아졌어. 지금 멀었어. 얘 아까 물어봤더니 저요? 건강진도 맞아. 영화인 줄 알았어. 영화인 줄 알았어.